지난해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등에 대한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한국 업체들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의 거침없는 투자 확대가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손정이 소유의 반도체 기본 설계 업체 ARM입니다. 이 회사는 1990년 영국에서 설립됐고 손 회장이 2016년 38조 원을 지불해 사들였습니다. 주요 고객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이며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손정이가 49조 원에 매각하려고 시장에 내놨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몸값 탓에 공동투자를 통한 일부 매각과 더불어 나머지 잔량은 기업 공개하는 방식에 유력해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5% 안팎의 ARM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ARM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특정 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할 경우 경쟁 반도체 기업이 ARM의 설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용료가 지나치게 비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ARM은 오픈형 라이선스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만 구입하면 어떤 기업이든 이를 커스터마이징해서 회사별로 자체 목적에 맞게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플, 퀄컴, 삼성전자, 하이실리콘, 미디어텍 등이 ARM 설계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모바일 AP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모바일 AP뿐 아니라 PC칩에서도 인텔과의 관계를 끊고 ARM 설계를 기반으로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나서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버용 시장에서도 아마존, 구글 등이 ARM 기반으로 직접 반도체를 개발 중입니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현재 ARM 경쟁사 엔비디아가 인수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ARM의 설계를 계속 활용해야 하는 만큼 일종의 보험으로 지분 투자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다만 ARM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취지의 인수는 아닌 만큼 삼성은 최소 금액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SFA, 원익 IPS 등 국내 주요 장비사뿐 아니라 갤럭시 노트에 들어가는 S펜을 제조하는 일본 와콤, 네덜란드 장비사 ASRM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SRM은 더 작고 전력 효율이 좋은 칩을 생산하는 데 핵심 부품인 극자외선 기술 기반의 장비를 공급하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ASML의 장비를 활용해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인 대만 TSMC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SNS텍과 YIK 두 곳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1000억 원가량의 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SNS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 쓰이는 포토마스크 원재료인 블랭크마스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YIK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업체로 메모리 반도체 검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장비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삼성벤처 투자를 통해 2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일본 W스코프에 지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김영건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서 협력 중인 주요 협력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ARM의 지분 인수는 규모만 커졌을 뿐 소부장 투자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광화문 비즈통신이었습니다.